스타 여러분들, 유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 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온 이유는 제가 브라질 음악이 되게 에너제틱하고 엄청 활기차고 좋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꼭 음악들을 이렇게 진중하게 들어보는 시간을 갖고 싶었는데 오늘 그런 시간이 마련이 돼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 오게 되었답니다. 오! 그러면 얼마나 브라질 음악이 좋은지 또 저의 취향에 저격이 될지 한번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저런 뮤지컬 뭔가 저런 영화 같은 뭐 OST 이런 거 아니죠? 뭐 OST 퀄리티가 너무 좋은 거 나오시는 주인공분이 가수신데요. 미친 제목이에요. 오 이뻐. 와 미쳤다. 아 무슨 넷플릭스네요. 그러니까 완전 그 This Is Me 그 영화 뭐죠? 오빠? This Is Me Never Enough 그거 막 약간 뮤지컬 영화 아 이름 기억 안 나 아신다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왜 갑자기 기억이 안 나지? 여튼 막 그런 뮤지컬 영화처럼 진짜 한 4분도 안 되는 곡 길이에 이런 멋진 영상이 나올 수 있나요? 와 너무너무 잘 봤고 저도 보면서 제가 이번에 이제 라스트 댄스 때도 처음으로 연기를 도전을 해봤잖아요. 근데 또 다음 뮤비 때 멋진 연기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또 드네요. 아 너무너무 잘 들었고 아 브라질 음악 너무 좋은데요? 네, 막 그냥 반주에 이렇게 나오는 것도 너무 좋았어요. 신선한 충격 그 자체.
다음 곡은 이제 페드로 삼파이오라는 분의 갈로파. 네. 와, 이런 영상도 너무 좋아. 제가 이거 봄바트 음악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진짜 엄청 좋아하는데 딱 저의 취향에 약간 지금 맥주 마셔야 될것 같아요. 나초에다가 말도 안 되지만 그게 되게 자연스럽게 갈로바, 갈로바, 갈로바. 너무 좋은데요? 이제 브라질 음악을, 그러니까 원래 좋아하는 편이긴 했는데, 아무래도 뭐 K-pop, 팝 이렇게 이제 장르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많잖아요, 그 안에 음악들이. 그래서 이렇게 집중해서 뭔가 들은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오늘 이렇게 듣다 보니까 우선 영상이 너무 예쁘고, 음악도 너무 좋아요. 딱 꽂히게 너무 좋고, 이제 마지막 한 곡이 남았나요? 아, 기대가 됩니다. 마지막 곡은 네. 이제 글로리아 그루비, 발음이 이제 레이랑. 해봐요. 뱀이 막 이렇게 바로 스맨파 세빙. 와, 미쳤다. 클래식한 힙합 같아. 요즘 그런 거 이제 오마주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좋아.
라인. 저 진짜 어떻게 너무 좋아. 환불하러 갈 때 들으면 좋을 것 같은. 와, 너무 좋은데요? 아, 제가 근데 그 Bad Bunny라는 이제 아티스트 분을 진짜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제가 약간 이런 되게 라틴 음악을 엄청 좋아했거든요. 데뷔 전부터. 아마 제 데모에도 좀 몇 곡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도 막 Bad Bunny 선생님의 이제 랩을 이렇게 갖고 와서 막 같이 믹스해보기도 하고 막 이런 장난도 쳐봤고 막 했는데 이 노래 딱 듣는데 뭔가 저의 정체성을 찾은 느낌? 전 너무 좋았어요. 너무 진짜 제 스타일이었고 사실 1번 노래 들었을 때는 1번 노래가 너무 좋았고 2번 음악 들었을 때는 2번 음악 너무 좋았고 막 3번 음악 들었을 때 3번 음악 너무 좋아서 우열을 제가 감히 가릴 수가 절대 없거든요. 우선 하나씩 말씀을 드리자면 1번 곡은 되게 뮤지컬 음악 같았어요. 그래서 피아노랑 이렇게 보컬만 나왔는데도 되게 뭐랄까 웅장하다 해야 되나? 느낌이 되게 웅장했고 엄청 포근했고 이렇게 오케스트라 같이 이렇게 연주되는 영상을 같이 보면서 음악을 들으니까 되게 더 재밌다고 해야 되나? 더 재밌었어서 영상이랑 꼭 같이 보시는 거를 추천하고요. 너무너무 잘 들었습니다. 제가 배울 점이 너무너무 많다고 느껴서 더 겸손해지는 시간이 되네요. 그리고 두 번째 곡은 되게 서부 이렇게 되게 막 말 타는 그 오빠가 나오셨는데 우선 그 메인 테마가 너무 좋았고 또 이렇게 댄서분들과 앞에서 같이 이렇게 막 여유를 부리시는 그런 모습도 너무너무 좋았고 우선 곡도 좋았고 뭔가 데스파시토가 엄청 떠오르는 느낌이어서 엄청난 명곡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알게 되어서 저는 너무 영광인 것 같고 두 번째 곡도 너무너무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곡은 제가 너무 표정에서부터 티가 났을 수도 있는데 가장 저의 좀 favorite 노래이긴 해요. 왜냐면 저는 약간 이렇게 탁 꽂히는 음악을 좋아하는 편이기도 하고 제가 하는 음악과 또 다른 장르의 노래를 되게 많이 즐겨 듣고 찾아 듣고 좋아하기 때문에 와 정말 이 사람은 미쳤다 약간 나도 저렇게 한번 미쳐보고 싶다 좀 이런 생각이 들게끔
한 노래이고, 우선 그 짜라다 짜라다 짜 짜라다 짜라다라 이 라인이 계속 좀 반복이 됐는데, 그게 되게 단순하면서도 뭔가 딱 이렇게 마음을 치는 라인이어가지고, 집에 와서 라인 연습을 많이 해야겠다라고 정말 생각이 들었고, 브라질 음악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뭔가 그 에너제틱하고 확 사로잡는 되게 이끌림이라 해야 되나? 그런 게 있고 되게 중독적인 것 같아요. 네, 엄청 중독적이고 뭔가 과하지 않으면서 되게 화려한 느낌이 나서 약간 빨간색, 막 그런 주황색, 막 이런 태양이 좀 떠오르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잘 들었고. 제가 이제 8월 25일에 저의 latest new EP 앨범 Love You More이라는 앨범이 릴리즈가 됐었는데, 저의 앨범은 살짝 오늘 들은 것과는 반대로 살짝은 부드럽고 좀 슬프고 하지만 또 약간 강렬함도 있고 이런 앨범이거든요.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좀 너무 놀랬어요. 브라질 음악이 이렇게 좋았나. 제가 배울 점이 너무너무 많다고 다시 한번 느끼고. 그리고 하이웨이스타 채널 구독, 좋아요 꼭 해주시고, 유아야 채널에도 놀러와 주셔서 라스트댄스 뮤비랑 제가 지금까지 냈던 음악들 한 번씩 들어봐 주시고, 제 유튜브 채널에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유아였습니다. Thank you. Bye, Hi, Star.